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배치. 자, 이번에도 요거 쉐터드 익사일. 저 익사일이라고 있는 거 맞죠? 이맵이 또 한번 나왔는데 일단 체미코가 이맵을 좀 레드 때 좀 해봤나 봐요. 자, 일단 이맵을 안 껐다는 소리는 이번 판도 역시나 일단 멀티랄 생각이고. 자, 포커 선수는 아까 전에 이제 체미코가 히트맨이랑 한 거를 봤다면은, 자, 1렙 멀티 예상할 거거든요. 자, 또 이제 어제 제가 이제 포커 선수랑 할 때 또 이제 멀티만 먹다가 개털렸기 때문에, 자, 과연 멀티로 플레이어 어떻게 할지. 자, 근데 일단 포커 선수도 바로 견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앞쪽 하나 사냥하고 갈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아이템 진짜 중요할 거고요. 자, 이번엔 바이탈리티. 자, 이번에는 살짝 아쉬운 아이템. 네, 그래도 보통 이게 오크가 아크메이지를 우클릭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당장에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자, 포커 선수도 일단 2렙을 찍고 견제할 생각으로. 자, 일단 2렙만 찍고 견제를 갑니다. 아닌가요? 사냥 더 하나요? 근데 체미코 입장에서는, 체미코 입장에서는 1렙 멀티 했는데 오크가 견제를 안 해주면은 땡큐거든요? 자, 그럼 풋맨으로, 자, 오크 중간에 오는 거 확인했어요. 자, 이제 홀 올리기 시작한 치미코거든요. 자, 일단 포커스도 일단 집요하게 일꾼 노리러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보이는 풋맨들 먼저 때려주면서, 어쨌든 또 풋맨들이 없으면은 또 견제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최대한 딜로스를 줄일 생각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족족 그냥 계속 때려주고 있어요, 지금 포커스는. 자, 체력까지 써주면서 일단 일꾼 타격 들어가는 포커스. 자, 그리고 늑대는 아크메이지한테 붙여놨죠, 지금. 자, 다시 한번 소환해가지고 일단 아크메이지 먼저 점수해주고 있는, 자, 포커 선수고요. 자, 그리고 타워를 또 먼저 지었기 때문에 일단 타워는 완성됐어요. 자, 추가 밀리샤 달려나와준 체미코입니다. 자, 풀맨 하나 디나이. 자, 그래서 이 정도 피해면 괜찮죠. 일꾼 두 마리 풀맨 한 마리면은 어쨌든 멀티만 잘 먹으면은 자 좋은 거죠. 결국에 포커 선수가 어제와 같은 스타일로 비슷하게 한다면은 계속해서 일단 누적 피해를 입혀가지고 세컨팬드 뽑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일꾼 피해 압박으로 태클을 차이를 좀 벌려놓고 어쨌든 누적적인 피해를 이기는 건데, 자, 이 정도 피해면은 생각보다 휴먼이 괜찮은 피해죠. 뼈 아프지 않은 피해죠, 이 정도면은. 아, 그리고 포커 선수는 그냥 과감하게 여기 쪽 사냥하는데, 자, 피 관리가 좀 안 되긴 하거든요, 여기 사냥하면은. 일단 그 3렙을 찍을 생각으로 과감하게 문병 쪽을 사냥 가져가 줍니다. 자, 일단 아이템은 대형 힐링 포션. 자, 그리고 저거 죽창이 인구수 3짜리인데 2짜리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저게 엄청 좋습니다. 일단 인구수가 아마 안 돼가지고 지금 못 뽑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포커 선수는. 자, 그래도 좀 이따 버로 뚫리면은 뽑을 생각으로. 자, 뽑았죠. 자, 피 없는 애들은, 자, 일단 집에 요양시켜놓고 쌩쌩한 애들로 다시 견제 갑니다. 자, 일단 파시아 3렙 안 된 건 조금 아쉬울 거예요. 이게 파시아 3렙 되고 2렙 때 나왔으면은 이게 2렙 때가 또 이제 지옥이거든요. 자, 최대 1구 한 마리 잡고 3렙을 찍고 늑대를 소화할 생각인 것 같아요, 포커 선수는. 자, 그러니까 체미코도 지금 1군 반응 속도 겁나 빠릅니다. 자, 아크메이지가 바로 막아주러 오고, 자, 일단 3렙을 먼저 찍은 거는 체미코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1렙 늑대를 소화시킬 수밖에 없는, 자, 포커스였고요. 자, 팬더랑 같이, 자, 압박 들어옵니다. 자, 파시아 3레벨. 자, 더파고 들어가나요? 자, 아크메이지 한번 노리나요? 자, 아직 상점 완성 안 됐거든요? 일단 피 많은 풋맨이랑 2레버터로, 아, 암라인 벽 잘 세웠어요, 체미코도. 자, 빠르게 힐링 포션, 아, 재생 스크롤 맛을 주면서 아크메이지 피 관리 해줘야죠. 자, 이제 공포의 이름새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치미코도 지금 타겟팅을 최대한, 그쵸, 영웅한테 해줘야죠. 자, 불만아, 자, 빨렸구요. 체미코도 이제 일단 지금 홀을 몰리긴 했는데, 자, 디펜드 먼저 하고 홀을 몰렸어요. 자, 디펜드가 자, 됐기 때문에, 자, 이러면은 이제 빠져야 됩니다. 지금 포커 선수도 저거 꿀 다 바르고 정비하려면은 꿀 두 통 다 써야 돼요, 지금.
아 그러면서 파시어는 그냥 계속 남아가지고 견제를 하는데 자 늑대 만화가 없어가지고 저 이른 늑대 지금 저거 휴먼 본진 쪽에 소환시키면은 저것도 이제 골치 아프거든요 휴먼 입장에서 타워가 없기 때문에 일단 포커 선수는 저거 만화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투비스네요 이거 레이더 같죠 윈드라이더가 아니라 자, 꿀 두 통 다 사주고 자, 두 통 다 발라줘도 지금 부족해요 자, 그러면서 멀티도 사냥하고 또 여기 사냥하고 멀티하면서 압박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휴먼 일단 돈 세이브는 잘 되어있는데 나무가 빠듯한 상태고요 오! 핸더! 오이씨, 배시 터져서 죽을 뻔 했어요. 자, 또 문제가 피 관리 안 돼 있으면은 지금 상점에 꿀 재고가 없거든요? 피 관리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유닛들을. 자, 그리고 품맨으로 자, 확인했어요, 지금. 투비스인 거. 자, 저 품맨으로 지금 바뀌었죠 지금? 어? 1군 올라가네? 저거 확인했으면 멀티인거 알고 있거든요? 벨라까지 하나 선택 뽑아줍니다 일단 재밌고 2티어 됐어요 일단 세컨은 막히 뽑아주고 있고 자 생텀은 하나 올라갈 수 있는 나무 있습니다 자, 포커선수 지금 본진에 시멘트는 돼있나요? 자, 시멘트는 안 돼있어요. 자, 인구수는 일단 50입니다. 자, 여기서 힘 한번 빡 주고 가는 거죠, 포커스는. 이거 홀 한번 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자, 품맨 견제 온 거는, 자, 늑대 이스킬만 내비두고 오는데, 자, 일단 맞바꾸기 왔어요. 자, 치밀코 앞마당 한번 또 봐야 되거든요. 자, 홀 감싸는 심시티가 안 돼있네요. 자, 레이더가 일단 3개가 있긴 한데, 자 이거 근데 자 너무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깨고 포탈 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결국 포탈 결국 체미코 포탈 타는데 자 포탈 타도 어 네, 팬더 포지션 어 일단 지켜요 일단 마킹 나온 타이밍에 어 일단은 자 홀 한번 지켰어요 어 근데 팬더 델프 있는데 못 마시고 죽을 수 있거든요 아 프로텍션 링 4가 나와가지고 잘 버텨줬어요 자 근데 마킹 일단 힐링 포션 3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투생텀 올라왔고요 자 어쨌든 결국에 멀티는 못 깼기 때문에 멀티를 깼으면은 이게 휴먼도 이게 살짝 이게 아 고기가 갸뚱해진 상황인데 자 지켰기 때문에 자 지키면은 이제 병력 쌓으면 돼요 휴먼은 중간에 끊기면 끊기지 않으면 돼요. 그 한 60까지만 쌓아놓으면 괜찮은데 자 이제 4행캐기네요.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지금 돈은 충분하거든요. 나무가 좀 부족하지. 저 중간에라도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팬더 3레벨. 자 이제 2렙 뿌리면 좀 얘기가 살짝 달라져요. 홀 낄 때 수리한 1분들이 아까 전 방금 러쉬는 1렙 뿌리라서 버틸만 했는데 2렙 뿌리 한 두 방 맞아 버리면은 이제 수리한 1분들 다 녹아버리거든요. 자 그래도 이번에 투비스여서 샤먼이 없기 때문에 자 워터 이스킬이 오크 입장에서도 좀 압박일 수밖에 없긴 해요 지금 자 지금 금강 차이 비교해주고 있는거죠 자 500원 정도의 금강 차이가 난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번 본진 홀을 때리는데 자 본진은 그래도 밀리샤가 있어가지고 여기 본진은 충분히 일단 막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병력만 안 끊기면 돼요 자 푸커 선수는 여차하면 병력까지 끊을 생각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게 자 테스트까지 한번 썼고 자 마킹 한번 노리는데 자 마킹 힐링 포션 있어요 자 아크메이지까지 힐링 포션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미코는 영웅 까기 위주로 할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영웅만 잘 살려주고 하면은 된다는 거죠 자 아크메이지 자 잘 빠져나왔습니다 어우 자 2렙불 아파요 자 이 스펠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 근데 포커선수도 이게 지금 멀티를 먹으면서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소모가 좀 되더라도 휴먼이 병력이 안 쌓이게 계속 소모전만 잘해주면은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여기서 좀 어거지로 싸우는 거죠. 자, 포탈 넘겨주나요? 자, 포탈 넘겨주고 본진 뒤쪽으로 타나요? 앞마당으로 탔나요? 자,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오, 아크메이지 살아갔고 앞마당으로 탔네요. 자, 이러면서 휴먼도, 아, 오크도 멀티 거의 다 돼가요. 아, 근데 포커선수가 진짜 전투적인 게, 자, 어제 제가 했던 그림이랑 너무 유사한 그림이죠. 이러면서 오크가 멀티가 없으면 휴먼이 결국에 막다가 자원 힘으로 이기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오크가 멀티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자, 이거 제가 봤을 때 라지 안 올리고 그냥 유서 이제 레드로 좀 이득 받다가 윈드레드 가도 될 것 같아요. 어, 네, 파시오! 파시오 잡히면 근데 얘기가 달라지죠. 포탈 들고 있는 파시오거든요. 자, 아크메이지 포탈 없긴 한데, 자, 지금 딜이 파시오랑 늑대 없으면 딜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힐 쿠션 넘기 받았고 배쉬. 자, 팬더는 무적 쿠션. 자, 이거 파시오 잡힌 거는 자 타격이 크죠. 이거는 500시간 주고 사야 됩니다. 자, 만약에 파시 안 죽고 포탈 탔으면은 휴먼도 지금 자원 상황 보시면은 50을 깰 수 있는 50 유지 여건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휴먼도 이게 못 나간 상황인데, 자, 이거 지금 오크도 일단 여기서 파시 사게 되면은 자원적인 부담이 이제 커버리기 때문에, 자, 멀티가 돌아간다고 해도, 아, 자,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크는 계속해서 싸움을 걸 거예요. 왜냐면 휴먼이 지금 변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에 휴먼이 병력이 쌓여버리면 밀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쌓이게 계속 싸울 거거든요? 자, 일단 풋면으로 오크 멀티 돌아가는 거 확인했어요. 지금 재밌고도. 자, 근데 지금 포커선수도 일단 레드만 계속 뽑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공인력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건물 한번 어거지를 한번 깨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도 포탈 있어야 되니까, 자, 아이템 팔고 포탈. 자, 근데 포커 선수 위로 돌아가요. 이거 바로 치매고 포탈 탈 준비 또 해야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자, 필리지업을 또 안 해놨네, 포커 선수도. 이거 미리 해놨어야 되거든요. 자, 필리지업을 좀 깜빡한 것 같아요. 만약에 필리지업 지금 해놨잖아요. 아까 전에 건물 때릴 때 자원이 그러면 용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는 거였는데, 자, 지금도 필리지 돼 있으면은 이거 벌써 한 100원 이상 벌었습니다, 지금. 야, 잠깐만, 이거 까지나요, 이거? 이 설마? 마사카! 아, 까지는, 어, 안 까지나요? 까지나요? 안 까지나요? 까지나요? 어, 안 까진다, 안 까진다! 안 까진다! 으아, 이거 깠으면 오카 이기는 건데, 우와, 결국 지켜냈습니다. 만약 이거 깠으면은, 이거 딱 깐 거 보자마자 이제 윈드레드 뽑으면 돼요. 이거 딱 까자마자 윈드레드 뽑으면은 변력으로도 이제 이길 수 있는데, 이건 못 까가지고, 자, 포커 선수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뺑뺑이 돌려야 됩니다, 이거. 자, 그니까 저 이제 앞쪽에 럼버밀로 시스틸 해놓습니다. 자, 휴먼도 이제 사냥할 여유가 좀 생겼고 마킹 3레벨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라지까지 일단 올려놨네요. 일단 후반 힘싸움 준비를 좀 해놓은건데, 자, 아까 전에 파시 한번 잡힌거 그리고 여기서 홀 못간거, 자, 요 두번에 자 기회가 날아가 버리면서, 자, 이제 휴먼도 살짝 이제 숨통이 트였거든요. 50 유지하면서 돈도 세이브 이제 어느정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아, 이런 견제당하면서 본진 자원이 계속 이제 오크보다 좀 많이 남아있을거 아니에요. 아까 4인캐기 한것도 치고 오크 본진당 터질 때 휴먼은 본진 자원이 한 1000원 이상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뒷심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일단 포커 선수 일단 남은 지역 좀 사냥터 가져가면서 여기 사냥하고 한 번 더 트리를 노리려고 갈 것 같아요. 일단 포커 선수 지금 돈 세이브는 잘 됐거든요. 나무가 좀 부족할 뿐입니다, 지금. 자, 지금 오크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자, 다시 가보거든요. 저 아이템 헌닝 모드. 자, 바로, 야, 휴먼 보이자마자 바로 포탈. 어, 저 품에 한 마리가 저거 꿀 취소. 어, 자, 인스 회로 묶어놓고 자, 꿀 취소 못하게.
자, 근데 지금 레이더 너무 많거든요? 자, 침입 50개 써요. 61인구수. 저 레이더를 어떻게 하면 잘 소모하냐가 관건이에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윈드라이더를 뽑긴 해야 돼요, 지금. 포카 선수가. 지금 휴먼이 라이플맨 뽑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워크샵 찍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투비 쓰면은 윈드라이더 금방 뽑을 수 있거든요? 자, 그쵸. 윈드라이더 뽑죠. 자, 인구수. 자, 이제 한번 휴먼 포탑 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50개인 거예요. 자, 이제는 필리지 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용돈도 쏠쏠이 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자, 일단 마이킹만 태프 타고 와서, 일단 막아주러 옵니다. 체미코도 대충 근데 이게 운영 돌리면서 오크가 멀티 있다 보니까 윈드라이더 갈 것 예상하고 있을 거거든요? 워크샵 지어놓긴 해야 돼요. 사냥하려고 하나요? 자, 지금 휴먼 뒤에 따로 붙었거든요, 지금? 이거 사냥은 좀 위험한 플레이인 것 같은데요, 포커 선수도. 자, 아이템만 빼먹게 하려고 하는데, 자, 저기 또 이제 저 유령 같은 놈이 에러를 날리기 때문에 이속이 느려져요. 자, 자벨. 자, 볼트 스펠로 M 신공. 성공하기 전에 포탈. 자, 제가 봤을 때는 포커 선수가 여기 빼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앞마당이든 본진이든 가가지고 시간을 벌었어야 돼요, 더. 일단 지금도 시간을 많이 벌긴 해가지고 인구수 일단 72까지 끌어올리긴 했는데, 근데 휴먼이 또 변수가 지금 윈드라이더 존재를 아예 몰라요. 휴먼도 딱 한번 오크 앞마당 러시 갔을 때 윈드라이더 보자마자 바로 포탈 타고 워크샵 두 개 땡겨줘야 됩니다. 두 개까지 못 치더라도 한 개라도 지어줘가지고 풀만 모아줘야 돼요. 자, 팬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무포도 없고 지금 스펠은 쌓였거든요. 팬더 조심해야 돼요 지금 포 선수는. 자, 근데 체미코도 뒤에 모비랑 지금 껴가지고 쌈 싸먹게 당했어요 지금 모비랑 같이 해가지고. 자, 근데 팬더. 자, 포탈 넘겨줘야 되는데 포탈 파시어가 못 넘겨줘요. 자, 레이더가 비비겠는데 배쉬 와, 이거 방금 넘겨줬는데 배쉬 터져서 죽었습니다. 자, 일단 돈은 많아서 일단 사긴 사야 돼요. 자, 체미코. 자, 지금 워크샵 올라가나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포커 선수가 이거 상점 하나 더 지어가지고 지금 슬로우 저 억제할 방법이 좀 부족하거든요? 퍼즐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스피드 스크롤 두 개씩 두고 다녀야 됩니다. 자, 85레벨. 이거 체라 30킬을 찍을 것 같고요, 이거는. 자, 윈드라이더를 그냥 워터랑 라이플 한 개로 그냥 잡아주고 있는 체미콘데 파시오! 핸드 5레벨. 자, 이제는 그냥 윈드라이더로 스펠 한 씩 때려잡아버려요, 포커 선수가. 자, 서로 소모전이 지속되고 있고. 자, 저 워터 3스킬 없앨 수 있는 샤먼 마나가 없습니다. 자, 인구수 아직 59대 51. 자, 그리고 이제 풀마가서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근데 파시어 놓쳤다. 아, 파시어 전사. 자, 팬더 지금 살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거 파시어 사가지고 포탈 빨리 타고 가야 되는데 그 GG.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체미코가 1등으로 앞서갑니다.